이제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된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은 내 나라의 절반이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화려한 궁중에 펼쳐진 죽음의 잔치자리 이렇게 주제 뭐 제목 겸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화려한 궁중에 펼쳐진 죽음의 잔치자리.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양인의 윤리의식과 유교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인의 윤리의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양인의 윤리의식은 죄의식을 중히 여깁니다. 중시한다는 거죠. 죄의식. 이 죄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유교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인의 윤리의식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체면. 체면. 그래서 양반은 비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천천히 걸어야지 비 온다고 촐랑대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양반 같지 않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체면. 이 체면을 중시하는 의식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하면 사람을 의식할 때 오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의식하면은 체면 체력이 된다. 위신이 뭐냐? 체면을 좀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체면 좀 지켜라. 위신 좀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양인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회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그러나 주로 동양 유교를 배경으로 한 동양인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핑계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또 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삶이 변화가 되는데 삶이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핑계거리를 댄다. 여러분 가끔씩 무슨 이런
무슨 이렇게 범죄 소굴 같은 데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데 가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가리라고 그러죠. 뭐 얼굴을 가리려고 위에서 얼굴 가리고 그런 나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이 마스크가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스크 쓰라면 뭐 쓰지 뭐. 이런데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자유? 내 얼굴이 자유인데 에? 내 개성이고 내 자의식인데 왜 얼굴을 가리라고 그러냐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큰 정부로부터 저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신문방송을 다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쓰라면 오히려 마스크 미인이 있어. 마스크 쓰면 더 좋아. 에? 그런다면 말이죠. 에? 얼굴을 가리는 일에 익숙하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체면 문화와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양인의 윤리의식은 죄의식을 중시한다. 그리고 유교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인의 윤리의식은 체면을 중시한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옥에 갇히게 된 동기가 그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서부터 사해까지 동편 지역을 베레아 지역을 했는데 그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왼편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를 할 수 있겠죠. 그 갈릴호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많이 들어보시죠? 그 헤롯 대왕이 죽자 그 헤롯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이게 세 아들들이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복 동생들도 많았지만 이복 형제들도 많았지만 세 아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왕의 아들로서 그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반대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언제 다스렸는가? BC 4세기에서부터 AD 39년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형, 오늘 성경에서는 동생으로 나왔는데 이복형인 빌립의 부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렇게 비윤리적이 될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지도자가 비도덕적이 될 수가 있냐 말이죠. 권력을 잡으면 다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괴롭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었고 이 헤로디아에 있어서는 이 헤로디가 아주 권력지향인데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이었다.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실 세례 요한을 더 미워한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 더 미워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생일 축하연이 있어서 헤로디아 딸 전 남편인 빌립사에서 난 딸인데 전승으로 말하면 기독교 전승으로 말하면 살로메라 하는 여인이었어. 살로메는 딸인데 그때 딸이 몇 살이냐면 10살 정도
지음된 딸이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살로메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 당시 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있는 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배꼽을 드러낸 배꼽 춤이었어요. 아주 선정적인 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드러내고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내면서 흔드는 그런 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예법 중에 공주는 궁중 예법상 남자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로메를 내세운 것은 헤로디의 음흉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연애 분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분위기를 느끼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흥이 돋았어요. 의부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가 맹세를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초청받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 위신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뭐 우리말이 이비방정이란 말 있죠? 이비방정이라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덜컥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흥이 돋고 박수를 치고 아주 그 연애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 왕이 살로메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된 말을 척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의 체면, 위신 때문에 이걸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로메는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왕께서 나에게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까지로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25절에 나오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구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요구에 헤롯 안티파스는 근심하게 됩니다. 26절에 나오죠. 26절 왕이 근심하나 거기도 근심도 보통 근심하는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그것은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일로 세례요한의 목을 빌 일은 아니거든. 이 일은 아무리 군주시대를 하더라도 이런 일로 잔치에 약속한 일로 세례요한의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태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에 이제 왕의 체면과 왕의 위신이 태도하게 됩니다. 거기는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탁 앉아서 왕이 한 얘기를 다 귀로 들었는데 왕이 저 말을 어떻게 하냐 말이지. 시건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할 건지 보는.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이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태도라고 한다면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것은 사람을 의식한 결정이고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헤롯 안티파스 왕은 하나님을 의식한 태도를 포기하고 사람을 의식한 태도를 취함으로 그의 불행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헤롯과 헤롯디아와 살로메가 소반에 담은 것은 당시 세례요한의 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반에 담은 것은 자신들의 화인맞은 양심도 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시도 담았어요. 그 소반에 있는 것은 세례요한의 머리만이 아니라 자기 화인맞은 양심,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까지 다 담았다. 결국 그들은 불행을 선택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죠. 마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함께 나누려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의 죽임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를 기록했을까? 단순히 그것이
그 당시 앞뒤 역사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이 사건을 이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나오는 것이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30절부터 44절까지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내 말은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 사건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비교하라는 겁니다. 뭐를 비교하라나 하면은 광야의 오병이어 잔치, 그 잔치는 메마른 광야이지만은 예수님을 모실 때 풍요로운 자리가 되었다. 반면 헤롯의 궁중 잔치는 화려하고 화려한 궁중이었지만은 인간이 중심이 될 때 소만에 담은 세례 요한의 목이 출현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난 그 잔치 자리는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목이 잘린 목이, 사람의 얼굴이 소반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두려움을 안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잘못하면 목이 저렇게 떨어지겠다. 거기는 두려움의 자리고 소름 끼치는 자리고 공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면은 메마른 광야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실 때는 풍년 오병이어로 풍요한 삶의 자리가 되고 아무리 화려한 궁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소름 끼친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살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면은 풍요한 잔치 자리가 될 테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농부. 강릉 시내에서도 그 면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사일이 많다 보니까 항상 바빴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인상은 항상 바쁘다는 인상 바뀌어서 바쁘거든요. 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강릉 이렇게 다녔지만은 학교를 한번 오신 적이 없어요.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일이 바쁜데 언제 그 농토에 나가면 그 생명 같은 곡식들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지으면 그 다 생명이기 때문에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곡식들이 자라는데 저 생명을 놔두고 내가 어디 뭐를 하겠느냐 늘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요 여러분 그 시골 국민, 옛날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는 하도 그 가정 방문을 그런 부모님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정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오면은 제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나면은 그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지금으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민망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해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어린 시절과 사춘기의 열등감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어요. 열등감으로. 열등감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제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건 분명히 열등감이 될 텐데 왜 열등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열등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는 열등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열등감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은 저희는 저희 미래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불안을 느낀다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걱정을. 뭐 군인 갈 때도 그렇고 선교사로 나갈 때도 그렇고 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됐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라는 말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삼절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삶의 상황을 말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린 조금 넓은 땅에 가면 행복하고 조금 좁은 집이면 불행, 그런 게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상태를 저렇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지,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아마 그렇지 그렇지 아멘 아멘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사례를 하더라도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잔치자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첨단의 자본주의를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속에 벌어지는 그 놀라운 잔치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믿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이게 뜬금없이 나왔을까 한 내용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 광야의 빈들판에 오병이어 잔치자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가의 편집자적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궁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글거리면은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거친 들판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모시면은 천국 하늘의 향연, 그리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세게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충만히 의지하면서 오늘 또 천국을 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이 어디냐고 물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앉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드러낼 정도로 향기를 풍성히 나타내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경우마다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구체적인 보살핌을 늘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찬양을 올려드리고 힘들어 보일 때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날 오늘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통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넘어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내방하시고 심방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꼭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있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에 우리 주님이 내방하셔서 절망, 좌절, 포기, 답답함, 안타까움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깨뜨려 버려주시고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과 은혜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육체의 나약한 부분, 불완전한 부분, 능력의 손길로 은혜 손길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들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편만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서나 늘 싱싱하고 신나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